연기금이 국내 증시에서 꾸준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영향까지 점검해 봅니다. 네, 연기금이 지난달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식 순매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순매수로 바꾼가 했더니 그새 또 매도로 또 지금 방향을 바꾼 상황입니다. 유재희 기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연기금이 올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만 매도한 금액이 12조 3,845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앞서면 우리 이혜라 기자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12월 24일부터 사실은 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43일 연속 순매도고 오늘은 아직 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그렇죠. 건 아니니까 네. 2월 말까지를 하더라도 이제 42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게 역대 최장 맞아요. 순매도. 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간에 이제 매도한 금액은 12조 8,575억 원으로 뭐 13조 원 규모에 가깝습니다. 제가 좀 업종별로 보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을 5조 8,520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뒤를 화학 업종, 그러니까 1조 8,030억 원어치나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자동차를 이제 운수 장비로 보는데 이것도 1조 6,560억 원어치 팔았는데요. 제가 종목으로 좀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4조 9천억 원어치 팔았고요. 특히나 네.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가 많이 쏠려 있고, 네. 그다음에 LG화학, 현대차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뭐 대형주들, 네. 특히나 상승세가 가팔랐던 종목을 계속해서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뭐 사실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와서 알 수 네.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연기금 거를 쭉 봤었는데요. 이 연기금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학연금, 그렇죠. 공무원연금, 네. 그다음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공제회들, 그러니까 군인공제회, 뭐 교직원공제회 네, 네. 이쪽이 다 연기금 등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네. 그냥 국민연금이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하면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들이 좀 네,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매년 5월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뭐 연기금, 그러니까 연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이걸 얼마나 연금으로 대출하고 이런 계획부터 해서 네.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작년 5월에 그러니까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2020년에는 17.3%였는데 이걸 2021년에는 16.8%로 낮추겠다. 네. 해외 주식은 22.3에서 25.1%로 높이겠다.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1.5%포인트 높이고 국내 채권은 4%포인트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뭐 부담이라고 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나 국내 채권 비중을 낮추면서 해외 투자, 대체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좀 네.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금융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니까요. 176조 6,960억 원으로 비중이 21.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6.8%에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비중이 더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게 속도를 내서 이 목표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좀 공격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뭐 눈에 가시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좀 심했나요? 아 근데 왜냐하면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네. 우리 시장이 막 빠질 때 연기금에서 매수해주면 역시 구원투수야 막 이러는데 네. 우리는 노후에 연금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증시에 팔고 사고가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느냐, 정말 제대로 된 계획대로 투자를 하느냐 이걸 봐야지 네. 니들 자꾸 팔래? 뭐 이런 관점에서 네. 접근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네, 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학생이 됐어요. 네. 흥분 잘하는 학생. 네. 자, 이렇게 연기금 비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또 크다 보니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이에 대한 언급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이제 비판에 좀 이제 힘을 싣고 있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김정은 기자. 네,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파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그 규모도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년간 이어졌던 이제 박스피를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좀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연기금이 앞장서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시장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미 우리가 향후 국민연금이 큰 위기를 좀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은 알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런 점에서 좀 최근 10년간 해외 대체 투자나 해외 주식 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순매도를 계속해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연금 대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연기금이 한국 주식들 이제 많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사이에 매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혜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매도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이 와중에 개별 종목으로 산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 들여다봤더니 바로 S오일이었습니다. 정유주죠. 네. 한 1,200억 원가량 샀는데 이외에도 KT라든지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SK바이오팜 이런 순으로 500억 원 이상 순매수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순매수 종목들 대체로 지난달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순매도에 나섰던 종목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탄력이 순매수했던 종목들보다는 덜했습니다. 그 평균 상승률을 내봤더니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한 8%가량 상승을 했고요.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으로 집계됐던 것에 이 평균 상승률을 재봤더니 한 2%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럼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 사도 될까, 매수해도 될까를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금이 대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들을 선호해서 매수를 하면 이 부분을 주가 상승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주가 상승에는 수급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매수 움직임은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 이경수 연구원의 의견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을 위해서 사실은 매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의 순매수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 컨셉으로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는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이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샀다고 사실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고요. 뭐 연기금이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 뭐 타이틀에 또 이분 종종 뵀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턴어라운드 종목군 참고하시라는 말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